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아름다운 음악 속에 우리가 젖을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누가복음 제15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15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부쳐 사하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이른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산 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마음의 세계를 기록한 책인데 종종 우리가 성경 속에 한번 빠져보면 내가 집을 떠난 아들이 한번 돼보고 내가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돼보고 내가 38년 된 병자가 돼보고, 얘는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들이 내 마음에 차서 한번 그 사람이 되어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 장군이라는 장군이 있어 문둥병에 막 그렇게 고통을 하다가 사마리아에서 온 작은 계집 종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가서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 요단강 일곱 번 몸을 씻어 몸이 문둥병이 깨끗해진 거예요. 내가 나만 자고 생각하면 생각해보면 막 생각하면 그렇게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성경에 있는 사건들 머릿속에서 연상을 많이 합니다. 막 맞아 채찍을 때리면서 빨리 가! 많이 달려서 이제 그 자기 집에 왔어요. 마차파이 구르는데 막 뛰는 여보! 나타났어! 막 아내하고 손을 잡고 울고 기뻐했다가 웃었다가 춤을 췄다가 그 지긋지긋한 문둥병, 늘 자기 마음을 눌렀던 문둥병, 온 집에 수심이 가득하게 했던 문둥병, 온
온 집에 썩는 냄새가 가득하게 했던 문둥병, 이제 나는 문둥이가 아니야. 저는 혼자 그런 생각 속에 잠겨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경에 일어난 이야기도 전부 내 이야기라고 연결되니까요. 왜 성경을 안 읽고 사는지 세상에 그 텔레비 못하고 봐요. 결국 방송이 시청률 높여주는 거에 뭐 있어요? 막 세상에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나만의 주님과 사이 가진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 저는 한 번도 물론 사람 많은 사람 세계에서 쌓여 살고 있지만 외로워해 본 적이 없고 섭섭해 본 적이 없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가는데 기장이 딱 지나가다가 박옥수 목사님이시죠? 아, 예. 아, 제가 목사님 책을 읽었는데요. 목사님 괜찮으시면 조정식석에 좀 가셨으면 안 되겠습니까? 성경 조정석 안 가봐도 가봤어요. 보잉 747-400 조정석 앞에 기장 자리 둘 있고 다음에 뒤에 또 예비 의자 둘 예비 의자 앉았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 목사님 지금 이 항로에서 이 계절에만 오로라를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잠시 오로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내 불을 다 조종사에 끄더니 하늘에 비치는 그 오로라. 신앙 이야기를 하는데 적어도 12,000m 상공에서 하나님 좀 더 가까운 자리에서 그 이제 기장하고 복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참 많이 생각지 못한 분들을 만나고 비행기에서 자주 사람들을 만나요. 제가 막 이렇게 사진이 잘 나오고 신문에 나가니까 사람 제 얼굴 금방 알아보더라고요. 신앙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얘기를 하려고 하면 내 마음이 생각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이 기쁨, 내 마음이 있는 이 감사, 이 은혜, 이 축복 온 세상에 전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독일에 최근에 이야기 자주 하는데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이분은 맥주를 그렇게 좋아해요. 아마 여기도 맥주 많이 마셔보신 분들 있으시죠? 예, 맥주. 우리 여기 유장로님이 월남전에서 맥주를 많이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얘기를 하시다. 매복을 나갔는데 그때 장교시니까 매복을 나가면서 막 목이 마른데 다른 물을 마시면 금방 다시 목마른 맥주는 좀 오래 간다고 맥주를 많이 마셨대. 그래가지고 제대하고 우리 교회 나오면서도 맥주를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구원받고도. 그래 이제 그때 맥주 끄는 그 간증을 한번 하는데 은혜라서 지금은 안 마실 겁니다 아마. 이 청년은 맥주를 그렇게 좋아해요. 직장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냉장고 끓여가지고 맥주병 딱 가지고 뚜껑 열어가지고 컵에 그라스에 부어가 꽉꽉꽉 마시고 시원하다. 또 이야기 듣고 저녁 마치고 맥주 마시러 가면 좀 곤란한데
그러나 이 청년이 무슨 생각이냐면 맥주 사러 가게까지 가기 귀찮다. 맥주 공장에서 우리 집까지 수도 파이프를 연결해서 맥주 공장 탱크에다가 수도 파이프를 연결해서 딱 우리 집에 수도꼭지 틀어놓고 털기만 하면 맥주가 나오면 얼마나 신이 날까? 그 생각을 했어요. 역시 나는 머리가 좋아. 이제 한평생 맥주 사러 안 다녀도 되겠네. 그걸 이 청년이 일생의 인생의 목표로 정했어요.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이사를 했습니다. 맥주 공장 가까이로. 그리고 이제 이사를 하면 안 돼. 어느 날 맥주 공장의 공장장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죠? 아, 예, 부탁이 있어 왔습니다. 무슨 부탁 말씀하세요. 바쁘시겠지만 제 한평생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맥주 공장에서 수도 파이프로 가지고 우리 집까지 연결해서 우리 집에서 꼭지만 털면 맥주 나오도록 그래 마시고 싶은데 좀 도와주십시오. 공장장이 아주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훌륭합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바빠서 못해드립니다. 귀찮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이 사람 말하기를 공장장님 당신은 귀찮아서 못해주고 난 한편 소원인데 누가 이기겠어요? 진작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 이튿날 공장장이 출근하니까 먼저 와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유, 예, 오셨군요. 맥주 파이프 연결한 것 때문이죠?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공장장이 가만히 생각하고 이 사람이 하루 이틀에 물러갈 사람 좀 귀찮잖아요. 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공장장이 거기 있는 직원 하나 불러가지고 수도 파이프 연결하는 회사에 전화해 사람을 불러서 여기에서 이 사람 집까지 파이프를 연결하는데 공사비가 얼마, 재료비 얼마든지 그걸 견적을 내 견적이 나왔어요. 그럼 뭐 하나도 어렵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 그 사람들 하니까. 그 다음날 또 이제 맥주 마신 청년이 왔어. 공장님 생각해 봤습니까? 아, 생각했지요.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일단 견적을 내봤는데 이만큼 돈이 나오는데 그래도 아시겠어요? 당신이 돈을 내야 합니다. 메타기 얼마, 그다음 수도꼭지 얼마, 그리고 파이프 얼마, 인건비 얼마 쫙 나고. 아, 예, 공장장님. 저 이 정도도 생각 안 하고 제가 그래 하려고 했겠습니까? 좋지, 얼마든지 이거 뭐 큰돈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다 연결하는 돈 내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러네, 이제 맥주 파이프로, 수도 파이프로 맥주 공장에서 자기 집까지 꼭지를, 수도 파이프를 연결해서 꼭지를 딱 달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에 진짜 들어보니까 맥주가 싹 나오는데 자꾸 내 술 이야기가 오늘 술 마시면 합천에는 술 무지무지하게 하루에 소주 10병씩 마시는 친구가 있었어요. 구원받고 딱 마음을 바꿔가지고 술을 끊어서 하루에 10병 같으면 1년에 3650병이에요. 3650병 한 추럭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막 그쪽 지역에 소주 매상이 툭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너 오늘 맥주 매상 늘어날까 겁나는데 집에서 또 딴 생각하지 마, 이야기만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자기 친구들 전부 불렀어요. 야, 내가 우리 집에 맥주 파티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한번 와줘라. 내가 무료로 너 진짜 즐거운 일 있어 맥주 파티를 하려고 그런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요, 술 먹을 궁리를 찾아요. 그러니까 술 먹을 궁리는 너무 신기한 게 갖다 붙이면 다 붙어요.
해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풍랑이 치는데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파손돼서 죽었어요. 친구들이 모여서 아, 그 자식 그거 그렇게 돈 벌어가 되니 안 됐다. 야, 자, 술이나 한잔하자. 술 마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친구가 파선대 죽은 게 아니고 다른 배 구조해가 배를 타고 들어왔어요. 야, 친구 왔네. 야, 술 한잔 해야겠다. 근데 술은 갖다 붙이면 다 붙어요. 알겠습니까? 에이, 막 시험 들어서 화난다. 술 한잔 하자. 시험 들어서 1등 하니까 술 한잔 하자. 아, 참 이야기 짚었는데 제 손녀가 미국 대통령 표창을 봤다. 오늘 아침에 표창을 보내왔어요. 아, 진짜 놀랍지 그죠?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 대통령 표창만 보니까 대통령 표창이 있는데 우리 박영준 목사 사인본 이거 딱 또 인터넷 들어가서 대통령 사인 딱 보내 사인 딱 맞 대통령 사인 맞다 그러면서 막 그래요. 확인까지 했어요. 고맙지요. 내 손녀 선영이라고 박선영이라는데 학교 다녔는데 그 학교에서 추천한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기분 되게 좋대요. 내가 지금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우리 집 사람 지금 그 아들네 집에 갔는데 여보 선영이 오늘 친구들하고 좀 모여가지고 저녁에 피자 파티 열어줘. 내가 돈 보낼게. 그래서 돈 안 보내도 우리 사람 그만한 돈은 있어요. 그래서 별 문제 안 돼. 너무너무 이렇게 즐거웠습니다. 같이 기뻐하십시오. 이제 이건 제 손녀 말 여러분 손녀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 뜻에서 기뻐하면 더 기분 좋겠죠. 그죠? 여러분 맥주가 집에서 꼭지를 털면 나오게 하려면 파이퍼를 연결하면 돼요. 자, 진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보람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좋게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마음이 좋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암만 기쁜 일이 있어도 마음이 안 기쁘면 문제라니까요. 이런 것 잘 배워가지고 박옥수 목사 하는 이야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마음, 기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데 맥주 공장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 파이퍼는 돈을 들여가지고 견적을 내서 땅을 파고 파이퍼를 해가지고 또 다음에 그 뭡니까? 일본 말로 야마라 그런데 그걸 해가지고 막 또 좋아야지 그지요? 내가 그래 쫙쫙 연결해서 1km만 1km 500m 500m 연결해서 마지막 수도꼭지를 꼽아놓고 이제 맥주 공장 된 거 연결시키고 난 뒤에 가는데 처음에 한 며칠은 먹지 말고 그냥 버려야 돼 그지요? 파이프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있었네 그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들어가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맥주 공장에 있는 맥주를 우리 집까지 끌어오는데 파이퍼를 연결하면 되지요? 맞아요? 됩니까? 예, 돼요. 전기 회사에서 만든 전기를 우리 집까지 끌어오려면 전선만 연결하면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이건 신기해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런지 진짜 좋은 것은 마음의 세계는 파이프 연결 안 해도 연결이 돼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죠? 제가 제 전화기가 있어요. 여러분 전화기 다 있죠? 이 전화기가 있는데 제 가방에 전화기 좀 주실랍니까? 죄송합니다. 예. 전화기가 요즘 우리 이 전화기는 삼성에서 만들었는데 집어던져서 괜찮아요. 삼성에서 집어던져서 된다 하더라고요. 이거 또 이렇게 또 밟았던데요. 안 밟았지만 이 전화기가 옛날에는 전선이 연결돼야 소리가 됐어요. 근데 이 전선이 없이 소리가 되는 이것도 기가 막힌 건데 하여튼 이거는 만들면 돈을 많이 버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하나 앞에 하나씩 다 있겠지 그죠?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한 5천만 개를 팔았다. 기가 막히면서 대부분 삼성 쓰잖아, 그죠? 갤럭시, 그죠? 여러분 갤럭시 있죠, 그죠? 근데 여기 안에 이 조만한 전화기 안에 사진기가 하나 들어있고, 그죠?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가 있고, 녹음기가 있고요, 컴퓨터가 하나 들어있고, 많은 기계가 들어있어요. 그 보통 이거 여기에 그 조만한 기계 안에서 약 100가지 부속을 집어넣었으니까 기가 막힌 기술이지, 그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화기가 여기서 지금 내가 전화를 걸면 미국에 있는 제 아내한테 통화가 돼요. 이해가십니까?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 진짜 재밌네. 예, 통화를 한번 해봅시다. 혹시 되면은, 예.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전화기 안에 뭐가 들었냐면은 발진기란 게 들었어요. 발진기. 발진기는 뭐냐면 크리스탈 발진기라고 해서 제가 군대에서 통신 교육부대에서 이런 거 잘 알아요. 크리스탈은 아주 얇게 쪼개서 딱 연결을 시켜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발진기를 그 연결시켜 전류를 통하면 거기서 전파가 만들어져요. 그가 발진기라고 오늘 주파수를 만든 자 발진기인데 제 아내가 빨리 자고 아직 있는가 모르겠다. 근데 이 발진기인데 여러분 이 발진기를 만들면 전파가 만들어지는데 이 그다음에 전파에다가 소리를 실어요. 우리가 만든 소리나 아니면 얼굴 화상을 실어 가지고 전파를 넣어 놓으면 전파가 내 소리를 넣어 가지고 뉴욕에 있는 제 아내한테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 1초도 안 걸려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그 내 아내 이제 그게 이제 여기서 하면 아마 여기가 이제 전주 기지국이 있을 거예요. 전주 기지국에서 그 다음에 저 국제 기지국으로 가서 국제 기지국에서 기지국에 미국 기지국에 가서 거기서 다음에 뉴욕으로 가서 딱 안 일어나 자네야지 가겠지. 그래가지고 딱 연결 그 가면 거기서 전파를 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은 끝버리자. 전파를 딱 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전파를 쪼개요. 쪼개 소리를 뽑아내가지고 연결을 시키면 내 안의 목소리 그대로 나와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걸 연구해 전파를 통해서 이 전화기가 미국에 있는 내 안의 얼굴이나 내 손녀 얼굴이나 얼굴에 빛을 보내면 빛을 다 전파의 속에다가 빛도 넣어서 보낸 법을 연구했고 소리를 넣어서 연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이 전화기 안에서 전파를 받아가지고 깨트려 전파를 깨트려 전파 안에 숨어있는 소리를 빼내고 빛을 빼내가 연결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화상으로 나타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맥주를 보내는 것보다는 전파는 훨씬 더 편리하지, 그죠? 기술이 더 발달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도 파이프나 전파로 이제 오는 게 참 편리한데, 하나님 우리 마음의 세계를 만들 때, 마음은 이런 기지국도 없고, 전파 발진기도 없고, 배터리도 없고 없어도 연결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거 하나님 우리 인간은 막 기계 만들어 하나님은 없이 우리 마음이 지금 미국에 있는 내 아내를 찾아갈 수 있겠지요. 마음으로 그죠?
아멘. 그리고 또 다음 내 손녀를 보고 또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탕자 이야기를 읽었는데, 여러분 탕자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스피커폰은 좀 더 주세요. 이 마이크 스피커폰.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탕진해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이제 막 가난해졌습니다. 그리고 기생이 너무 막 사랑한다 하고 죽는 죽도 못 살 것처럼 하더니 돈 딱 떨어지니까 냉정해지는 거예요. 돈 없어? 돈 없어. 내가 너 다 줬잖아. 그럼 나가. 어디를? 네 마음대로 나가. 왜? 왜는? 나 기생이잖아. 날 사랑하려 돈이 필요. 돈 가져와. 내가 받아줄게. 발길로 하이힐이지 보통 여자들 가이시고 팍팍 찼어. 그 차이고 쫓겨난 거예요. 뭐 기술이 있습니까? 저처럼 통신 기술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피아노 잘 치는 것도 아니고 빌비라 또 일도 안 하고 밤낮 노니까. 그래서 직장을 얻을 구했는데 직장이 없는 거예요. 또 그 나라의 흉년이들은 막 사람이 많이 굶어 죽는데. 그래서 어떤 집에 가서 이제 취직을 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일거리 있어 왔습니다. 아 바쁜데 뭐 일이 없다. 아, 그래도 뭐 시기 좀 일 열심히 할 테니까 일 좀 할게요. 그래. 당신 돼지 먹여봤어? 안 먹여봤어. 아이 그러면 가가 안 돼. 아 그렇지만 안 먹여봤자 내가 열심히 하면 될까 해서 나 제발. 그래 좋아. 석 달 무료로 일하고 돼지 먹이고 석 달 뒤부터 월급 식밥 먹여줄게. 아 그래도 밥은 싫어 지금 가가. 아 예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먹이는데, 자 진짜 공평찮네. 돼지는 막 죽을 푹푹 먹는데 하루에 세 끼씩 먹는데 사람이 굶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죽 딱 빼면 또 돼지가 지껏 빼면 그 딱 먹으려고 막 신냄새가 나는데 먹었어요. 너무 배가 미칠 것 같으니까. 돼지는 말입니다. 위장이 무시무지하게 좋아요. 뭐든 들어가면 소화가 되는데 사람 위장은 또 고급 위장이라서 고급 음식만 돌아 소화되게 되지 돼지 음식 소화 안 돼. 막 그래서 영 죽을 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돼지 외래에 누워서 집단 속에 들어 누워서 돼지하고 오래 사니까 돼지 된 거야. 돼지 같이 먹고 돼지 같이 일어나고 돼지 같이 자고 돼지 같이 지내니까 몸에 돼지 냄새가 나고 거의 반 돼지가 됐어요. 그런데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면서 고향 생각을 해요. 아버지 잘 계실까? 그러니까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수도 꼭지도 연결 안 하고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저 뭐지요? 그 전파 만드는 기계도 없이 마음은 아버지께로 간 거예요. 아버지 사는 집에. 그게 기가 막혀요. 우리 마음을 만드실 때. 만일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지어질 교도소 안에 갇혀 있으면 밖에 못 나가는데 몸은 못 나가지만 마음은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아예 못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몸은 아버지 앞에 멀어서 못 가고 두 번째 가려고 하는데 면목이어서 못 가지 그렇죠? 그 많은 재산 당진한 거지가 돼서. 그래 몸은 갈 수 없는 형편이지만 마음은 아버지 집에 간 돈도 안 들고 그렇죠? 여비도 안 들고 전화세도 안 들고 그 틈만 있으면 들어 누워서 볏집에 들어놓고 눈을 지그시 감고 아버지 집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집에 가보니까
이른 아침에 아버지가 일어나셔서 일꾼들을 전부 다 모읍니다. 아침에 이제 작업 회의를 하지요. 어제 그 벼 다 뵀어. 조금 남아서 얼마나 더 하면 뵐 수 있어. 오늘 두 명이만 더 뵐 수 있겠어. 그래, 너 둘 가서 오늘 벼 마저 배.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저 논두 그 고쳤어. 아주 못해. 쭉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꾼이 모자라. 그럼 오늘 품꾼 그거 다 하려면 품꾼 10명만 불러. 10명 분은 오늘 가서 품꾼 10명 데려가서 그 다 작업을 해. 다 해. 그래서 이제 품꾼을 불러가지고 사서 덜판에 가서 열심히 추선한 겁니다. 어떤은 땅콩을 캐고 어떤은 뭐 벼를 베고 한참 하는데 점심때 동네에서 수레가 안 돼 나옵니다. 사람이 많이 하니까 음식을 지고 지게 지게 지고 못 오고 수레 뭐 수레가 딱 도착하면 작업 중지 식사 시간이다. 그래. 전주 이 비빔밥 유명한데 이 비빔밥은 원래 덜밥에서 시작됐어요. 이해가십니까? 뭐 덜에 이제 밥을 차려가는데 뭐 간장 된장 반 복잡하니까 그냥 나물 넣고 뭐 고추장 넣고 참기름 좀 넣고 밥 넣고 막 비벼가 먹는 거예요. 저는 전주 사람이 아니면 비빔밥을 제일 좋아해요. 대한항공에 타면 비빔밥을 주는데 대한항공 항상 식사 때 비행기 안에서 무슨 아 뭐 저 저 메뉴책을 가지고 어느 아이 놔두고 비빔밥 해요. 그러면 비빔밥 가져와요. 고추장 두 개 그래가지고 고추장 두 개 꼭 고추장 두 개 다 뭐 고추장 비빔밥 매워야 맛있어요. 그럼. 그래서 어제 오늘 저 어제 저녁에 유홍열 목사님 집에서 그 저 뭐야 비빔밥 먹었는데. 그 나무 고추장 많이 먹는다고 요것도 먹고 한 개밖에 안 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너무 신기한 게 몸은 아버지 집에 못 간 거예요. 대지우리에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몸은 대지우리에 있는데 마음이 아버지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인간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이거 이제 잘 배워봐. 여러분 삶이 확 달라져요. 자 여기서 제 아내가 미국 뉴욕에 있는데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저녁 8시 반? 9시? 9시쯤 됐죠? 9시쯤 된 뉴욕 시간은 반대로 1시간 늦으니까 아침 8시 거예요. 네, 일어날 때쯤 됐다고 싶어 전화했는데 아마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 전화를 안 받아. 나 만나면 또 한마디 해야지. 그런데 그래. 그러니까 이제 몸은 돼지 우리에 있는데 잘 들어봐서 이게 좀 더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하려면 이 예수님이 이 탕자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 그림을 그렸는데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림하고 가장 밝은 그림 두 그림을 그렸어요.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어둡고 적막한 것을 어디다 그러냐면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에 사는 그 장면이 인생의 가장 어둡고 고통스럽고 슬픈 이야기죠. 그렇죠? 그 많은 재산 다 날려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의를 신은 그 기생한테 발로 차이고 재산 그 많은 재산 다 뺏기고 발로 차이고 그렇죠?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거야. 왜? 나는 기생이야. 기생은 돈이 있어야 사랑을 해. 돈 가져와. 내 또 사랑해 줄게. 뽀뽀해 줄게. 돈 가져와. 없으면 가. 나 기생이야. 그렇죠? 그죠? 아, 너 전에 나 뭐 죽고 똥다고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랬어. 그래서 그때 사랑해 줬잖아. 그 대가만큼. 끝. 내놔. 돈 너한테. 아, 돈 가져와. 내 주게. 그러니까 두 마리씩 쫓겨났잖아. 그죠? 쫓겨나가지고 뭐 직장도 없고 그날은 중요해 다 굶어 죽는데 취직하는데 밥은 안, 밥도 안 주고 돼지를 먹이라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살고 있는데
이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가 세계 제일 문학적으로 잘된 이야기인데 그 이유가 어디냐면 인간의 가장 비참하고 처절하고 어둡고 적막한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둘째 아들 돼지 사이에 돼지 우리 굶주리고 굶어가는 죽어가는 그 장면을 그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또 다른 하나의 그림은 그 다른 하나의 그림은 뭐냐면 인간의 가장 밝고 좋은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하자 그러니까 막 종들 우르르 가서 너는 목욕물 대고 너는 이발사 부르고 그래가지고 막 머리 칙칙 깎고 머리가 막 하도 이발은 저 머리 쌈풀 안 해가지고 쩍쩍 들어붙다가 돼지 똥도 묻고 그 막 비누 거품하고 그다음에 또 비듬을 하느라고 그 뭡니까 비듬 하는 그 샴푸 있잖아 비듬 없는 헤드앤숄더 그죠 헤드앤숄더 그래. 저 헤드앤숄더 써요 비듬 있을까봐 그래 막 깨끗해 가지고 이발 따기가 나오니까 멋진 옷 착 아 멋있잖아 그죠 그래 가지고 친구들 모여 가지고 그 소를 잡아놓고 잔치하고 뭐라 마셔라 막 그건 인생 가장 행복하고 밝은 그림을 그린 거예요. 두 가지 그림 이해가십니까? 재미있죠, 그죠? 성경 진짜 읽으면 재미있어요. 성경 읽으면 다른 책 못 읽어 재미가 없어서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조금만 생각해 가면 읽으면. 근데 아주 더 좋은 것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은 불행한 데서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사는 그건 바보 중에 바보예요. 내가 뭐 돈이 없는데 대주리에 살아서 뵐 수 있나? 안 그래요. 재밌는 것은 내가 인생 가장 불안한 데 살다가 가장 밝은 아버지 집에 가는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데 우리가 가장 불행한 데 있다가 가장 밝은 데로 가려고 하면은 길도 멀고 또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 아버지 재산 다 망치 꾸준듣기도 하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정말 가기 어렵고 힘들고 먼 거리고 고통스럽고 한데 둘째 아들은 되면 돼지 우리의 알면서 마음이 그 길을 가본 거예요. 마음이 제일 처음에 몸이 그 먼 수백 리 되는 걸 가려고 뭔데 몸은 돼지 우리에 누워 있으면서 마음은 아버지 집을 찾아간 거예요. 아멘. 이해가죠? 이것이 뭐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걸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는 돼지 우리의 비참하게 살아요. 근데 마음이 매일 아버지 집에 좋으니까 돼지 우리에 누워서 이제 몸은 돼지 우리에 있지만 아버지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만일 여러분 무슨 죄를 지어 감옥에 있다고 생각해요. 몸은 감옥이지만 마음은 나와도 돼요. 감옥에 마음은 철장을 못 잠그잖아. 그죠? 못 묶잖아. 그렇죠? 그래 매일 마음은 나와서 뭐 아이들 만나고 즐기고 그래 놀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따라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요.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에 누워서 보니까 이제 그 품꾼들이 덜해서 일을 하는데 정신대가 막 수레가 쫙 오는데 보니까 막 음식이 한 수레 싣고 온 거예요. 그 수레 주위에 우리 옛날에 도리라도 꼭 그랬어요. 물론 그때는 뭐 우리가 식구가 많지 않으니까 그 일한 사람이 한 대여섯 되니까 저 뭐야 머리에 이고 오는데 적어도 뭐 일꾼이 한 100여 명 일하면 어떻게 이고 옵니까? 수레 싣고 오거든요.
자 오늘 비빔밥이다 먹자. 그래 밥 넣고 그 다음에 나물 넣고 그 다음에 뭐 참기름 넣고 고추장 넣고 막 아 맛있다 막 먹는 거예요. 좀 더 먹어. 아이고 배가 불러 더 못 먹겠어. 미치지 미치. 지는 이제 그걸 눈으로 마음으로 가보고 몸은 말 오늘 아침에 돼지 먹던 죽조금 먹는데 냄새랑 막 소화 안 되고 배탈나고 그랬는데 아 내가 이따 굶어 죽겠구나. 그래서 마음이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나니까 돼지 우리에 누웠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가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 부잣집 아이고 저 좋은 음식 아이고 저 맛있는 거 아이고 먹고 싶다. 예, 하나님 우리를 만들 그렇게 마음을 만들었어요. 몸은 교도소에 갇혀 있어도 마음은 갇힐 수 없이 얼마든지 다닐 수 있도록 하늘나라 가서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틈만 하면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마음, 몸은 돼지우리 있고. 그러니까 둘째 아들 얘기 말이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가는 여기 뭐냐면 돼지우리고요. 내 아버지 집엔 양식이 풍성한 품꾼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이러다 진짜 굶어 죽겠네. 아버지 집에 가야겠네. 가서 아버지를 대해야겠네. 거기 가면 양식이 있는데 아버지가 뭐라 하면 뭐라 하지? 내가 아버지 아들 될 자격이 없다고 품꾼으로만 일할 테니까 밥만 먹여 주세요. 그러면 내가 안 죽고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서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게 뭐 마음에 안 맞아. 왜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다른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음도 하면 예수님 보지도 못했고 진짜 예수 있는지 모르고 그래요. 그러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예수님 도움을 받고 기도도 하고 싶어.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끌리면 그냥 세계는 맥주를 끌어올려고 하면은 뭘 해야 하면 수도 파이프를 연결해야 되고 그래서 전화로 이래서 통화를 하려면 얼굴을 봐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세계는 예수님도 만날 수 있고 미국에 있는 아내도 마음을 찾아가 만날 수 있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몸도. 더 재밌는 건 물고기를 잡을 때 낚시를 팍 던지면 물고기가 딱 미끼를 먹다 주둥이 딱 걸리지 그죠? 딱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 신기한 게 주둥이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머리도 따라 올라오고 배도 따라 올라오고 지느러미도 따라 올라오고 내장도 따라 올라오고 다 따라 올라오잖아요. 우리 마음이 아버지 집을 가면 아버지 집이 행복하면 우리 마음이 하늘나라 가면 우리 마음 몸도 따로 형편 다 따라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마음이 예수님과 연결되면 금방 불행이 끝나요. 금방 불행이 끝나요. 번은 제가 울산에서 집회를 마쳐 서울로 올라가다가 밤 10시쯤 출발했는데 울산도 서울까지 가는데 한 4시간은 걸려요. 새벽 2시쯤 도착하려고 하니까 잠자는 시간에 어긋 맞춰서 안 되겠다. 자고 가자 그랬어요. 저희들은 우리 선교회 교회가 많아서 아무 데 가면 제가 돌라면 제가 줘요. 대구 교회가 자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 고속도로 이야기하다 대구 교회를 지나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디 구미교회인데 구미교회에 전화했어요. 구미교회 박희진 그때 목사님 계신데 박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나 오늘 저 뭐야 구미교회 하루만 자고 가면 돼요? 아 오라고. 그래서 구미교회 가서 잤어요.
자고 이제 새벽에 아무도 몰래 도망가려고 살살 기어나와서 가방 들고 현관문을 딱 여는데 세 사람 문 앞에 누가 또 서 있어요. 너무 놀랐어요. 보니까 박희진 목사가 보초를 서고 있어요. 우리 도망갈까 봐. 아, 들켰어요. 나한테 목사님 새벽기도 예배 좀 들을 때 말씀 좀 전해주고 가세요. 잔장값 내라고 그러자고. 그날 그 구미 교회 새벽기도 인도를 했어요. 말씀을 마칠 때쯤에 보니까 저 뒤에 시계 밑에 어떤 아가씨가 휠체어를 타고 앉아서 휠체어를 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마치 그 아가씨 곁으로 갔어요. 내가 농담을 했어요. 야, 다른 사람 다 의자 앉아, 넌 왜 휠체어 앉아 있어? 그게 그렇게 재미가 있어? 그 여학생인데 나한테 뭐라면, 목사님 저는 고등학교 3학년 19살이에요. 최수연이에요. 그래? 여학생이 오늘 학교 가서 있는데 발에 감각이 없어요. 발에 왜 감각이 없지? 이상하네. 이상하네 하더니 감각이 점점 죽어서 무릎으로 올라오고 다리를 올라오고 나중에 배까지 올라왔는데 이제는 대변도 못 보고 소변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화장실에 대변 보고 소변 진짜 고마운 거예요. 이 학생은 대변을 사흘에 한 번씩 보는데 약을 먹고 대변을 묽게 해가지고 엄마가 배를 눕혀놓고 몇 시간 밀어가지고 대변을 빼내는 거예요. 소변은 기계를 넣어가지고 뽑아내니까 아무한테나 뽑아냈어. 그 이제 수연이가 가족들하고 박옥수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구미에서 서울까지 소변 보는 것 때문에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기도했어요. 교회 전부가. 제발 박옥수 목사님 구미 교회 한번 오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진짜 그들의 응답, 난 그날 구미 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대구 잡으려고 했는데 대구를 놓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구미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연이한테 기도를 해주려고 가까이 가서 기도를 해주려고 하다가 언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수연아 내 이야기 잘 들어봐. 하나님은 마음의 세계 안에서 역사하셔. 그런데 네 마음하고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면 수연아 이렇게 전선이 두 개 이렇게 연결되면 전류가 흐르지, 그지? 그래서 우리 집에 전기가 돌아오면 전선을 연결해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네 마음하고 예수님하고 마음이 연결되면 예수님의 마음이 네 마음에 흘러 들어와. 그러면 네가 이 척수염, 의사는 말해 척수염인데 이건 치료가 안 되고 침대에 누워서 살다가 몇 달 후에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최수연이 학생 너무 예쁘고 이제 막 싱싱한 19살 갓 피어나는 아가씨인데 정말 그 좋은 청춘에 그가 죽어야 한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수연아 내 얘기 잘 들어. 전기는 두 개의 선이 연결되면 전기가 흘러. 네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하고 하늘이 연결되면 네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와. 너는 척수염을 못 고치지만 너는 암을 못 고치지만 너는 병을 못 고치지만
예수님은 얼마든지 네 병을 고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네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하고 연결이 되면 네 안에 예수님 마음이 들어오면 너는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야, 수연아. 그러면 수연아, 내가 네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하고 연결하는 법을 가르쳐줄게. 잘 들어. 이야기를 했어. 수연아, 나는 성경책을 읽었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성경책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병자를 만난 이야기가 나와.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병자를 보고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어. 수연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를 알고 계시고 네가 그 척수염으로 죽어가는 걸 마음 아파하시면서 고쳐주시기를 원하셔. 이해가 가? 그러면 너하고 예수의 마음이 어떻게 연결하냐면은, 만일에 내가 어떤 총각인데 어떤 예쁜 아가씨를 만났어요. 아, 저 아가씨 너무 예쁘다. 나 저 아가씨 결혼했으면 좋겠다.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내가 총각이라 가정해서 결혼 안 했을 때 이해합니까? 그래, 내 아가씨를 만났어. 아가씨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아가씨 너무 아름답습니다. 나 아가씨 사랑합니다. 나하고 결혼합시다. 아가씨가 딱 그 얘기 듣더니, 아이고 옥수씨 왜 이제 하세요? 나도 옛날부터 옥수씨 사모했지만 말을 못하고 있어요. 오늘 너무 행복해. 우리 결혼해요. 둘이 한 마음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아가씨 그러는 게 싫어요. 난 멋진 남자친구 있어요. 다시 내 앞에 얼른거리지도 말아요. 그럼 우리는 다른 마음이 되지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마음을 딱 가시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해요. 아, 예수님 나를 도우시겠네. 내 병을 고치시겠네. 그 내 병이 낫겠네. 그러면 예수님 마음하고 수연이 마음하고 하나가 돼요. 예수님은 수연이를 고쳐주고 싶고 건강하게 주고 싶어요. 그런데 수연이는 자기 마음이 예수님 그걸 모르는데, 아,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 내 병을 고치시겠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 마음하고 수연이 마음하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수연이 속에 있는 병을 제가 그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예수님은 이 시간 틀림없이 너를 고치시기를 원해. 의사 너 좀 이따 죽는다고 말했어. 그러나 이건 형편이야. 만일 네가 예수님 나를 고치신다고 믿으면 너 그 척수염 아무것도 아니야. 설명을 했어. 여러분, 우리 그냥 기독교 안에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과 마음을 통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는 내 죄를 산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누구든지 불문하고 놀라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 죽을 병에 살아나고 병이 낫고 삶이 달라지고 행복해지고 마약을 끊고 도박을 끊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변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집에도 많은 사람이 변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집회단이 행복하고 많은 이런 설교가 너무 즐겁고 기뻐요.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마음을 연결됐을 때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면 여러분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 예수님 내 마음의 슬픔을 이겨주고 고통을 이겨주시고 또 이런 문제에 도우시고 병이 고쳐주시고 수연에게 자세히 그것을 그리고 수연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수연아, 할아버지가 너희들 기도해 줄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최수연이 척수염으로 곧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수연이 사랑하실 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수연이를 능히 고치실 줄을 믿습니다. 고쳐져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어요. 그 저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 편지가 왔어요. 노란 꽃봉투에다가. 아, 예, 저게 제 수연이 편지인데, 예, 보입니까, 여러분? 읽을 수 있어요. 박옥수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에 있는 최수연 학생이에요. 기억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박옥수 목사님께 전하고 싶어 몇 자 적었어요. 작년, 아, 이쪽으로 보면, 예, 이쪽 훨씬 잘 보입니다. 이래 해도 괜찮죠? 이해해 주십시오. 예. 작년 울산 집회 마치시고 구미에 오셔서 새벽 말씀도 전해 주시고 제게 안수 기도도 해 주셨잖아요. 반드시 걸을 거라는 목사님의 말씀 잊을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 한평생 걷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박 목사의 마음 안에는 그 믿음을 제게 전해 주신 걸 받은 것밖에 없는데 지금은 붙잡지도 않고 걷고 이렇게 글씨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걷고 싶어 걸으려고 해도 넘어지기만 했는데 박 목사님 말씀 그대로 믿은 것 받은 것밖에 그리고 기도하고 믿은 것밖에 없거든요. 제가 척수염 판정을 받고 나서 이렇게 또 이렇게 걷게 되는 동안 저희 가족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하나님 편으로 마음을 정하게 되었고 영적으로 어린 마음이나마 마음이 조금이나 성장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별 인상 시험의 대상자한테 또별을 먹고 누가 만져 꼬집어도 모든 감각들이 거의 다 살아났어요. 대사변 마려운 것도 느끼고요. 하나님이 또 남았네요. 힘도 많이 세져 이제 걸도 쓰고 무릎도 들고 엄청 신기해요. 방호사님 제가 걷는 거 보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다음에 꼭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하나님 제게 하실 일이 많은데 기대가 돼요. 저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될 거 생각해 너무 감사해요. 더 완벽한 세계에 대해 단기 선교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방호사님 가끔 제 생각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너무 예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너무 신기한 건 저 편지가 너무 아름다워서 액자에 붙여놨는데 뭐 우리 그 물건치고 어디서 잃어버렸는데 언제 훔쳐가서 여기다 올려놨는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 같이 볼 수 있어 너무 좀 확실하지 그죠? 그래서 수연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만일에 이 시간에 마음이 슬픔 속에 고통 속에 있으면 여러분 슬픈 일이 자꾸 다 찾아올 거예요. 슬퍼 고통 소리 있어 이 형편이 다쳤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나와 함께 계셔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셨어 그 예수 나를 슬픔에서 건져 주실 거야 예수 내 슬픔에서 물리쳐 주실 거야 그런 믿는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은 여러분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이후에 1962년 10월 7일 날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는 제 삶에 굉장히 많은 능력의 일을 행했습니다.
이제 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마음에도 예수님이 일하는 걸 보았습니다. 최수연이뿐 아니라 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에 낳고 복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 다만 하나 믿은 게 있었어요. 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하고 지옥을 갈 사람이라고 확실히 믿었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다 씻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 죄를 사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봤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 어려움을 도와주실 걸 믿고 지내왔는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변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죄를 짓고 아버지 집에 가지도 못하고 돼지 우리에 있었습니다. 너무 먼 거리에 있어서 아버지에 갈 힘도 없고 가서 부끄럽고 할 말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둘째 아들 돼지 우리의 몸이 있지만 마음은 매일매일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죽는 거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을 그놈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먼 길을 걸어서 마음이 먼저 가니까 몸이 따라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십시오. 알겠습니까? 마음이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안에 있고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생각을 하면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실제 생활도 돼지 우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죄인 된 데서 벗어나게 됩니다. 전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 죄를 사했다는 그 사실을 믿었어요. 예수 거짓말하지 않으시니까. 그걸 믿은 그날부터 예수 나를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걸 봤어요. 저도 위장이 나빠 고생했는데 그때 주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심장이 나빠 죽을 뻔해 그때도 고쳐주시고 튼튼한 위장, 튼튼한 심장을 주었어요. 또 어디든지 아프든지 간에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세요. 이제 여러분 중에 정말 귀중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양 예수님을 귀히 여기십시오. 마음은 매일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서 일하시면 예수님 없을 때 안 믿을 때가 100% 다릅니다. 어떤 어림이 다치든지 어떤 염려가 다치든지 최소연이 어디다 하는 침대에 누워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데 지금 튼튼합니다. 건강하고 요즘 시집간다고 난립니다. 아직 결정은 못했지만 좋은 신랑을 찾고 있습니다. 신문 광고 아직 안 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얼굴로 못 보고 손으로 못 만지지만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하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한번 불러보십시오. 예,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해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세요. 어둠이 떠나고 슬픔이 떠나고 근심이 떠나고 염려가 떠나고 행복한 일이 생깁니다. 저처럼 저는 매일 행복하게 삽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에서 어려움 속에 빠져서 마음이 거기 젖어 있지 말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마음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행복한 길거리를 거닐고 예수님을 만나시면 예수님은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 건강한 몸도 주시고 하나님이라서 길도 열어주시고 온 세계에 일하는데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재앙이 와도 슬픔이 와도 근심이 와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게 되기를 바라고 마음에 예수님을 모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 죄를 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시고 마음으로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 가까워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에 살다가 마음이 예수 아버지 집을 찾아가고 그 뒤에 몸도 가고 세상에 더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복된 삶을 살게 됐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우리도 어두운 때 있고 절망 속에 있고 가난할 때 있고 배고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님 계시면 모든 걸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크신 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넘쳐나서 영광되고 복된 삶을 살고 재산 받고 하늘나라 가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